머리를 자르셨는데 네.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? 괜찮아? 머리? 당황했어요 나. 잘못 온 줄 알고. 아, 이거 얘기하면은 피눈물 나잖아. 아 미용실에 가서 좀 다듬어 달라고 그랬어. 그랬더니 아 예. 피곤해가지고 눈을 잠깐 감고 이제 머리 만지길래 아 자르는 줄 알았지. 어머 딱 일어났는데 어머 머리가 없어. 머리가 없어요? 어.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지 아줌마 이거 안 잡히 안 묶이잖아요.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어 자르라 그러니까 저는 잘랐는데요 그러는데 하, 결국에는 이거 뭐 그냥 실령님 뜻이구나 생각을 했지. 응? 제자 몇 년 길렀죠 머리? 머리 그래도 한 6년 정도 됐죠. 하루아침에 그냥 이렇게 스포츠 머리가 돼버렸어요. 그래서 옆으로 돌아볼래 선생님? 왜? 나는 괜찮지 않아? 젊어 보이지 않아? 젊어 보여요. 사람들도 다 괜찮다고 그러대. 아, 근데 이 우리 박수무당들은 좀 머리가 있긴 있어야 되는 것 같아. 여자 한복을 입으면 표가 안 나. 안 이뻐요. 난 또 이제 선생님이 무당에서 이제 스님으로 좀 가시려고 하셨잖아. 여보 그랬으면 내가 빡빡 밀었지. 아 근데 그 생각도 했어요. 아 이참에 한번 빡빡 밀어볼까 생각했어. 근데 아 그렇게 가면 내가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뭐 반란이 있어서 그런가 저 사람이 그럴 것 같아가지고 또 우리 이 구판에 이제 그 무당들은 말도 많고 탈도 많잖아. 또 괜히 내가 거기 술안주감으로 올라가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조금 남겨놨어요. 아무튼 머리 자른 이유는 있다? 예, 네, 그 저기 그 아줌마 진짜 미워. 그 아줌마한테 좀 영상편지 한 번 남겨놓으세요. 사장님 제발 손님의 의사를 좀 존중해 주시고요. 아무리 자르는 게 전문이라고 해도 적당이라는 것도 있는 거예요. 싹둑은 없습니다. 적당히 좀 조절 좀 해주세요. 그래서 안 가요.